이번에 감상하실 작품은 최의순의 1996년작 빛입니다. 최의순은 1955년부터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며 미술계에 등단하였습니다.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당시 학장이었던 장발의 권유로 천주교도가 된 작가는 이후 다수의 성당 조각과 종교 예술품을 제작하였고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당시 기념 메달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. 1985년부터는 명동성당 정문 청동부조를 제작했는데 이 작업의 작품성과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가톨릭 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. 최의순은 추상적인 형태를 통하여 조각의 본질을 사유한 작가로 평가됩니다. 동판과 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으나 특히 석고 조각에서는 빛과 공간의 미에 대한 탐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. 하얀 빛깔과 건조한 질감이 특징인 석고 조각은 쉽게 부서지고 온도, 습도에 민감하여 작가의 손길과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. 1996년 제작한 작품 빛에도 작가의 동세와 힘, 작업 과정이 드러나는 손자국이 작품의 표면을 하얗게 덮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작품의 불룩한 상반부는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연약한 지지체와 대조를 이루며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.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 불룩한 느낌으로 조형된 얇은 석고면으로 뒤편에서 바라보면 드러나는 오목한 표면이 작품의 얇은 두께를 실감하게 합니다. 공간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해석이 엿보이는 이 작품에서 빛은 광선을 반사시키는 작품의 하얀 빛깔과 유연한 곡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.